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 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2%가량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마감이 좀 되었었는데요. 지금 두산그룹의 주식교환 합병이 철회가 되고 분할합병 승인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주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로서 혼재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면밀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매도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살펴보자면 두산그룹의 주식교환 합병이 철회된 것은 단기적으로 사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주식교환을 통해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식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 주식교환 비율이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 철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 주식가치를 보호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지금 분할합병이 승인이 되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사업구조의 일부 변화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두산그룹의 전략적 재편에 따른 결과로 에너빌리티가 핵심 사업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발전소 사업이나 풍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및 재편 전략이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핵심 사업 부문에 집중을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성장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풍력 그리고 수소 등등해서 미래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아,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말이 많이 빠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영상을 마치고 나서 바로 영상 업로드 하고 라이브를 좀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른데 배속을 조금만 느리게 하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에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죠.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성과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모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두산그룹의 차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그룹 내에서 전략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혁신 그리고 인프라 개선, 이 세 가지 등등의 활용이 될 수 있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상당히 큰 기여가 될 것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보유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큰 재료로서 뭐가 있어요? 자, 원전이라는 재료가 있죠. 이 원전이라는 재료와 금일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후에 신고가 달성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뭐 증시며 뭐 사업구조 재편으로 하여금 주가 하락을 좀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오히려 더 담아서 평단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9월 금리 인하 지나고 자 11월 미국 대선 전에 10월쯤 파동은 한 번 더 나와줄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럼 그때는 다시금 한번 우리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추가 매수 타점 드리면서 이때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소통하면서도 주주분들 평단평단마다 타점을 일일이 좀 잡아드리고는 하는데요. 지금 주주분들의 3분의 1 이상 분들이 종목에 자금이 있어서 지금 돈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자금이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하다못해 50만원이든 이게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략이 되고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만원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 10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눈앞에 종목이 하나 있고 이 종목이 30%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 100만원으로 진입해서 수익 보고 매도하면 얼마예요? 130만원입니다. 그쵸? 근데 130만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나 100만원으로 추가 매수를 하나 우리가 드라마틱한 결과는 얻지 못하는 거 우리 주주분들도 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0만원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단 지켜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종목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타점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자금 만들어둔 상태로 바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자, 그럼 단기적이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지금 50% 수익 가능한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만원으로 진입을 해서 150만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00만원으로 자금을 늘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금을 늘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우리는 지금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복리식 매매를 진행을 하려면 자, 수익금과 원금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자, 종목들을 타서 계속 수익을 보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예를 들자면 종목이 세 종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주님들. 자,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진입을 했을 때 30%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은 130만 원이죠. 130만 원으로 그 다음 종목 30%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1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수익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0% 수익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20만 원이에요. 자, 우리 지금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익 보고 220만 원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복리식 매매 아닌가요? 그쵸?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문자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런 문자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시는 주주분들 하루에 진짜 3분에서 5분 정도는 무조건 있습니다. 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죠? 왜 불가능하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주식을 나는 5년 뭐 10년, 뭐 20년 동안 하면서 사실상 복리식 매매?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개미들도 다 원하는 투자 방법이죠, 박 기자님. 근데 내가 잡는 종목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이런 수익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요, 가능합니다, 주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저는요, 주주님께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바로 가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적어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가실 수 있게끔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자 확신하실 수 있게끔 이 확신의 도움을 먼저 드려봐도 될까요?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진짜 정말 와닿았던 답이 뭐였냐면요. 간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 확신의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확신의 도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장사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익 창출을 했었겠죠. 그쵸?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 0.01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애매한 시장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도움드리는 그저 유튜버입니다. 자 무료고요. 말 그대로 도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완벽한 타점과
말씀드렸던 복리식 투자 가능한 종목들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문자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솔직히 저도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를 알아야지만 종목이든 정보든 보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드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간혹 이제 제 연락처로 종목들을 마구 추천을 해주시는데 정말 선한 마음에서 저한테 종목을 추천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상 주주님들께서 종목을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셔도 매매 진행을 안 합니다. 그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주님들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지 기억을 해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선별하셨네요. 이 종목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가 뭐 이 정도로는 소통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지만 저는 매매를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문자에 쌓여서 스팸으로 넘어가서 문자가 자꾸 막힙니다. 제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라도 지금까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종목과 자료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기치 않게 스팸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 번씩만 보내주시고 자 이번에 진입할 종목은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이 SK이터닉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때쯤에 13,000원에서 14,000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매수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때쯤에 매수하셔서 무상증자 결정 나오기 전에 30% 가까이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매도 진행을 하셨고 무상증자 결정이 돼서 그 다음 수익권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이런 종목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놓치셔서 많이들 아까우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매수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볼 예정이고요. 자, 저랑 아직까지도 소통을 안 하고 계신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주주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드렸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자, 박진아 기자 못 믿었다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못 믿었다 하시면은요. 돈 안 되는 문자 주셔서 제가 어떻게 주주분들을 대응을 해드리고 종목 추천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오는 정보로 하여금 어떤 종목들 드렸어요? 자, DTNCR로도 드렸었죠. 자, 한동훈 정책주로 이때쯤에 매수 추천드려서 9,000원대쯤에 매수하셔서 자, 24,4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드렸어요? 자, 샐러드도 드렸습니다. 자, 이 샐러드 또한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대략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매수 타점 드렸고 자 1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에 있어서 주주분들께 신뢰를 쌓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밤마다 지금도 좀 말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라이브를 켜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브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주주분들의 손실의 아픔까지도 제가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저 담아보시고 제가 타점 추천드리는 대로 수익 실현해보셔도 주주분들 자금 늘리기에 도움 될 만한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을 담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당장 매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매도 금지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분할 매도 타점을 같이 또 드리고 있죠. 자 분할 매도를 하다가 보면은 남은 잔량이 있습니다. 그런 남은 잔량 예를 들어서 50%다 라고 한다면 이 50% 같은 경우는요 계속 보유하고 가시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정보가 더 빠르겠죠. 자 이 전량 매도를 해야만 할 때까지 저랑 소통을 이어가신다 라고 한다면 그때 또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매도 안 하셨으면 하고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완전한 수익 실현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자금 늘리시면서 제가 문자 주시면 드리는 자료가 하나 또 있죠. 뭐예요? 자 목표가 그리고 주가 전망 제가 가져온 정보 정리해둔 포트폴리오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것 또한 받아가셔서 계속 참고하시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드리는 정보들 제가 유튜브를 안 하는 그날까지 주주분들과 소통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전부 다 무료 말 그대로 도움이니까요. 자 우리 주주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마이너스에서 0, 0에서 플러스 손실라도 멘징할 수 있고 멘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성투가 마지막 목적지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은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닌 앞으로 곧장
가실 수 있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일교차가 살짝 생길락 말락하는데 우리 주주분들 항상 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까지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